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호스텔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한다기보다는 좀 호스텔에서 제가 도움을 좀 주고 있는데요. 동해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호스텔이 두개 있는데 오늘 두개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스를 타러 가시죠. 네, 또 여기는 제가 사는 곳 근처의 사당입니다. 1년에 한 세네 번씩 여기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쉽게 동해대학교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또 버스도 엄청 자주 와가지고 뭐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가지고 막힐 일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버스비가 공짜입니다. 免费입니다. 공짜.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타이중은 10km 이내는 버스비가 공짜입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버스가 몇분 후에 오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전광판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버스 중에서 아무거나 타고, 빨리 오는 거 아무거나 타고 가면 됩니다. 300번이 좀 있으면 올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버스 전용 차로고요. 제가 가는 곳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버스를 타고 동해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어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은 이제 호스텔이 나옵니다. 가시죠. 여기 동해대학교 근처가 산이라기보다는 약간 구릉지대에 있어가지고 타이중 시내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높고 조금 더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치박스 호스텔이랑 더 데이스인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얀색 건물이 데이스인이고요. 옆에 건물이 매치박스 호스텔입니다. 두 건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들어가시죠. 네, 지금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좀 쉬었다가 정리를 좀한 다음에 호스텔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 청소를 하다가 청소 한 군데 매치박스 호스텔 청소를 다 끝내고 지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냉면 같은 건데요. 약간 한국식으로 말하면 쫄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거는 만두인데, 여기 계시는 손님분께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제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1층, 2층 이제 옥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이 참 이쁘죠?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대부분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밀번호로, 이제 비밀번호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로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1층은 이렇게 탁 트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이고 냉장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이제 타일 중에서 이제 가보실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타일 중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있고요. 지도. 예, 여기가 4인실 방입니다. 4인실 방이고요. 보시면은 계단이 널찍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이제 편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물함도 굉장히 크게 크고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사물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여기는 이쪽은 이제 여기도 이제 4인실이 있고요. 방이 총 3개인데 다 이렇게 4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4인실이고요. 이제 헤어 드라이어와 수건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옥상에는 이제 조그만 텐트와 텐트가 총 4개가 있는데요. 이 텐트는 이제 두 명이서 쓸 수 있는 좀 큰 텐트고요. 나머지 텐트는 이제 한 명이 쓰면 적당한데 두 명이서 쓰셔도 되는데 한 명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래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고요. 세탁기 한 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The Days Hostel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층은 이제 주방과 제가 일하는 공간이 여기 있고요. 불을 좀 켜겠습니다. 어두워서. 네, 여기 또 보시면은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여기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토끼. 좀 겁이 많은 소심한 토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이 1층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텐트가 1인용 텐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매치박스 호스텔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더블룸 2개랑 이제 도미토리 4인용 침대 1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미토리고요. 이쪽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여기가 이제 더블룸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었고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옥상이고 저쪽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빨래 건조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창고 같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일을 끝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동해 야시장인데요. 식당도 많고 차 파는 데도 많고 아무튼 여기 다 대학교 근처라서 사람들도 많고 시끌벅적합니다. 항상 오토바이도 대박 많고